불연속성 혹은 불정확성이란 말이 있다. 삶이란 비가시적 무질서 속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리라.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일 테고, 그 때문에 기쁨과 슬픔, 즉 감정상의 혼란은 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사는 일은 인과론으로는 풀기 어려운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렇다고 길 가다 말고 앉아서 점을 치지는 말자. 어딘가 모르게 누추해 보인다. 점을 친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일은 알 수도 없으려니와, 또 미리 알면 바로 불연속성이 가져다주는 은밀한 충격을 경험할 도리는 영영 없는 것이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바로 본인의 얘기다. 그날 나는 내가 편집장으로 있는 출판사에 느지막하게 출근했다. 어제 늦도록 마신 술 기운 탓이었다. 거리를 오가는 예쁘고 잘 빠진 다리들을 보며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여인들의 치마끝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왠지 나는 가슴이 시큼해져 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봄을 타고, 새파랗게 젊어서 인생의 인자도 모르는 총각들보다는 나처럼 애를 하나쯤 낳아본 유부남이 계절에 더 민감한 법이다. 아무튼 그날 햇빛이 노랗게 부풀어 오르는 출근길에서 나는 현기증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일말의 예감에 들떠 아침부터 취한 놈으로 오인받을 만큼 흉하게 비틀거렸다. 출판사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예의 묵은 신문에서 보는 캐리커처 같은 표정 없는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죽으나 사나 오자 탈자를 찾는 것이 그들의 주임무였던 만큼 생기가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음험하게 웃으며 나직이 뇌까렸다. 병신들, 창밖은 벌써 봄이야. 가끔들 하늘을 보라고. 그러고 나서 자리에 가앉는데 며칠 전에 입사한 미스박이 내게 다가오더니 책상 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화병을 올려놓았다. 모 여대 불문과를 올해 졸업한 그녀는 아직 교정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일한 편집부의 미스다운 미스였다. 그러면 그렇지 하며 나는 싱싱한 웃음을 웃고 있는 그녀에게 아침에 내 풋풋한 예감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미스박, 이게 무슨 꽃이래? 나는 얼른 화병에 눈이 가며 거기에 꽂혀있는 꽃에 눈길을 주었다. 그것은 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하게 생긴 꽃이었던 것이다. 지푸른 대궁에 솜방망이 같이 둥글게 피어있는 것은 아무래도 꽃이라기에는 너무나 멋대가리 없어 마치 잘못 만들어진 조화 같았다. 부장님, 팥꽃도 몰라요? 오늘 아침 부장님 출근하시기 전에 웬 여자분이 수의실에 맡기고 갔대요. 이상하죠? 그냥 꽃도 아니고 도시에서는 볼 수도 없는 팥꽃이니 말이에요. 부장님 혹시 옛날에 팥꽃이 얽힌 사연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팥꽃은 초여름에 피는 거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백합과의 단연초, 원주형의 빈대롱, 시베리아 원산, 초여름 개화. 이렇게 말한 것은 편집부의 제일 고참인 능구렁이 노처녀 미스 한이었다. 이 잠시의 소유 속에서 나는 그것이 정말 오래전에 본 팥꽃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도대체 누가 내게 이런 것을 보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서도 나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그 솜방망이를 노려보다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 수의실에 가서 그것이 내게 보내온 것인가를 재차 확인했고, 종일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지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서야 나는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팥꽃의 정체를 겨우 기억해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 시골집에 살때 뒤란에 피어있던 바로 그 꽃이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나가보면 하얗게 피어있곤 하던 팥꽃의 물이. 그때 나는 누구도 모르는 그리움을 앓고 있었던 건가? 사무치게.
그러나 나는 팥꽃을 내게 보낸 여자의 정체만큼은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연애 시절에 어떤 여자에겐가 바로 그 유년에 보았던 팥꽃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불안하던 그리움과 막막한 기다림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김수정? 맞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녀밖에 없어.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사귄 패션 디자이너 김수정. 나는 오래 묵은 명암철에서 그녀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내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눈구렁이 미스하는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가를 눈치챘으리라. 징그러운 것. 나는 한적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가 김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내 그때 얼마나 사춘기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던고. 또 그때 내가 집에 와 있을 아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시라. 그동안 나는 너무 모범적인 남편이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리니. 어머, 이게 누구셔? 미스터 우환이셔? 그래, 어쩐 일이래? 우리 한번 볼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정녕 김수정? 그러니까 그토록 수줍고 맑았던, 그리하여 내 감히 나의 아내이기를 포기했던 여자의 목소리란 말인가? 아니, 불과 3년 사이에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도 나는 그 느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수정이라는 걸 확인해 봐야겠다는 오기를 부리고야 말았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사무실 옆으로 올 것을 종용했고, 나는 서글픈 심정으로 택시를 타고 압구정동으로 갔다. 가면서 나는 아침에 팥꽃을 보낸 여자가 김수정일 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적고 싶지는 않다. 꿈과 추억은 섬세한 수은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 달아나는 법이라고 일찍이 나는 배운 바 있다. 그러나 배운들 뭐하나. 요즘은 배운 놈들이 더 못돼 먹은 세상이니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술집 여자처럼 붙잡는 김수정을 뿌리치고 나는 만취가 되어 집으로 또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주머니가 비어있었고 나는 잠옷바람으로 택시비를 들고 나온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는 게 죄스러웠다. 아내도 결혼 전에는 민감하고 밝던 여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돌이 되어갔다. 결혼 직후 우리는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해 별별 고생을 다하며 살았다. 아내는 밤이면 봉투를 접거나 구슬을 꿰고 낮에는 문방구에 나가 일을 했다. 그래, 그 치명적이고도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는 차츰 감정이 거세되어 갔던 것이다. 내 그 거세된 감정을 성토할 때마다 아내는 말없이 등을 돌려 안곤 했다. 얼마나 취해 있었던가. 현관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나는 택시 안에서 극한의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요일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문부터 열었다. 바로 현관문 옆에 붙어 있는 연탄 보일러실이 아닌가. 나는 일시에 술 기운에서 확 깨어났다. 한데 거기가 어디였던가. 거기가 보일러실이어서가 아니었다. 불현듯 나는 내 유년의 날에 오줌을 누러 나가서 뒤란에서 보았던 팥꽃을 거기서 보았던 것이다. 비닐로 온상처럼 만들어 놓은 사과 괴짝 속에서 그 밤에도 부스스 부스스 피고 있는 초여름의 팥꽃. 그렇다면 내 언젠가 얘기한 팥꽃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바로 내 아내란 말인가? 아침에 내게 꽃을 가져다 놓은 주인공도 정녕 지금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서 있는 돌 같은 내 아내였단 말인가? 겨우내 얼까봐 보일러실에 들여놨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당신 생각이 나서 아까운 생각 버리고 그냥 놔뒀어요.